자, 나는 평생토록 운전하면서 전화, 문자, 카톡, 내비 단 한 번도 건드려 본 적 없다. 네. 그 다음 정직을 단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요 TR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TR이 뭐냐면 Time of Reaction. 사고 난 걸 딱 보고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고다. 딱 반응하는데 여기 다 정상적인 신체 기능 가지고 계시고 앞에 사고 났는데 뭐 갖다 바꾸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최선다에서 브레이크 밟죠. 근데 최선다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게 방해하는 요인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운전하실 때 최고 방해받는 요인이 뭡니까? 그죠? 핸드폰이죠. 핸드폰. 많이 오셨으면 한번 여쭤볼까요? 자, 나는 평생토록 운전하면서 전화, 문자, 카톡, 내비 단 한 번도 건드려 본 적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이게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게 아주 밀접하죠. 그만큼 이게 또 어려운 일이고 또 피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운전 자체가 많이 첨단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운전 중에 휴대전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각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얼마나 위험했는지 영상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 그런 분은 없겠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보도록 할게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신호수도 못 받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신호수도 못 받고 공사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거 얼마 날씨가 좋았으면 공사를 했겠습니까? 공사를 하는지도 몰랐고 신호수도 못 받고 다 못 봤대요. 이미 저 앞에서부터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태였어요? 시속 80km예요. 엑셀을 바로 올려놓은 상태예요.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욕하기 없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만 저 사람이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었게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참, 저 뉴스를 접하고서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28살이에요. 네, 아 너무 면허를 쉽게 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어요. 좀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또 죄 없으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돌아가셨어요. 이제 휴대전화가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